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지 3일 만에 온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예정했던 열흘을 훌쩍 넘겨 4주째 출국을 못하고 있던 얍비 재훈의 가족. 한국에 온 지 30일째가 되던 5월 23일 월요일, 얍비가 드디어 음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재호씨는 그 전주 목요일에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던 터 드디어 출국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시윤은 아직 음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취학 아동은 음성 증명이 필수는 아니었던 상황. 급히 회사에 연락해 이틀 후인 5월 25일 수요일 하루 휴가를 내고 온 가족이 함께 일본 귀국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25일.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새벽같이 서울 누나네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동차로 편도 3시간의 거리. 손주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직접 배웅하시겠다며 무리해서 올라오신 겝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따라갈 것 같아. 따라갈 것 같아. 아무나 손잡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자. 어머니는 그 와중에 손주와 아들 내외에게 먹일 도시락까지 싸오셨습니다. 재호치가 좋아하는 오이참치 샌드위치, 그리고 시우가 먹을 바나나와 두유까지. 마지막 가는 길 끼니라도 챙겨 보내시겠다고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오신 겁니다. 한 달 사이에 활동량이 부쩍 더 늘어난 시우 때문에 얍비와 재호치는 벌써부터 시우와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을 일이 걱정입니다. 두 시간 내내 쿨쿨 자주기만 하면 좋으련만. 아, 아버님하고 정말하고 시우 아버님한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해봐. 시우 할아버지한테 인사. 또 올게요 시우. 아버지는 선약이 있으셔서 공항까지는 못 올라오셨습니다. 전화로나마 귀국 전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아들 내외 걱정과 손주를 보내는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시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멀리서 자기를 만나러 공항까지 와주셨었는지 시우는 기억 못하겠죠. 조금이라도 오래 어머니와 시우를 함께 있게 하고 싶지만 어느덧 출발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언제나처럼 작별 인사는 가볍게, 언제든 다시 금방 올 것처럼 무심하게. 생각외로 출국 수속이 금방 끝나는 바람에 게이트 앞에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조그만 비행기다. 오늘 타고 가는 거 3열 3열짜리 조그만 거. 비행기가 작든 크든 중요한 건 비행기에 타기 전에 시우의 체력을 최대한 빼놓는 것입니다. 시우가 비행기에서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비행 중에 삶의 질은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스베테노 출국 대수기에 오이테 비행기를 맡았습니다. 뭔가 오늘 야프산의 최종 기념일みたいな 일본선의.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있어 야프산의 사장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단해. 이거는 뭐 아니야. 落とさないでよ. お母さんが朝3時にグミから出発してわざわざこっちのソウルの方まで来てくださって、臨場空港まで送ってくださって、しかも朝お弁当まで作ってくださってて、もう本当に感謝しかないですね。本当なので朝空港でありがたくそのお弁当を食べさせてもらってお別れし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お母さんがすごいなんかうるうるしてたから、私たちもちょっとうるうる という感じでした。次いつ会え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ね、そういう多分悲しさがすごいあったかなっていう感じでした。まあ今こうして出国手続きはなんとかここまで来たんですけど、
入国の時にもしもまだシユが PCR で陽性だったら隔離が必要になると思うのでちょっとそこら辺がすごい気になる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とりあえず日本に帰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それは良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シユ飛行機だね。飛行機なんか最後の入国してちゃんと家に帰るまでもう本当に気が落ち着かないというか、昨日の夜ももう不安すぎていろいろずっと情報とか見てたのであんまり寝れず、こんなに今まで日本に帰るのが大変だったことなかったので、아무튼무사히세가족모두입국할수있기를바랄뿐이었습니다。오빠も行った？응응준비완성。眠いね、眠いね。ベブー。じゃあ私も最後に行ってこようかな。うん。行くよ、ノリに。가자。チュー、ロ。乗らないの？さっきあっちにポロロのさ遊び場あったよね。あ、呼ばれる。가자。비행기에타자마자제호치는시우를재울준비부터합니다。우선배가고파서깨는일없게배를채워두고잠이오는트리거가되어줄분유를준비하죠。 50ml만 뜨거운물좀넣어줄수있어요？ 뜨거운물은 없어요？ 뜨거운물은 없어요？ 할수있는건다했습니다。이제나머지는이녀석에게달려있습니다。1시간반정도쿨쿨자주왔습니다。제호치는비행기에서내리기전미리요기를해두기로합니다。일본입국수속을하는동안에는딱히뭔가먹을수있는게없다는정보를들었기때문이죠。시우에게는미리준비해온간식을먹여둡니다。연휴도아니고평일인지라입국수속이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을것같긴했지만만약에대비해시우에게먹일간식은넉넉히준비해왔습니다。창밖으로일본땅이보입니다。일상으로돌아간다는안도감과함께한편으로는언제쯤다시한국에갈수있을까하는아쉬움이교차합니다。슬슬비행기는착륙태세에돌입합니다。슬슬시유의인내심도한계에가까워진상황。다행히비행기는무사히나리타공항에착륙했습니다。이제남은관문은입국후 PCR 검사뿐。마지막까지시우는음성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이고만약입국후 PCR 에서도음성이뜨지않으면세가족모두함께격리생활을이어가야할지도모릅니다。그리고に呼ばれるって言ってて、なんかしかもまたランダムなんだよね呼ばれ方が。だからいつ来るんだろういつ来るんだろうって思ったけど、よかった。シユもみんな。で、무슨뭐결과발표기다리는느낌、무슨진짜オーディション결과기다리는느낌으로。本当にもうこんなにさ精神すり減らした帰国初めてだ。그러니까저희가352번、
353번. 거진죠 공연 했죠, 그죠? 그래서 352번, 353번까지 들렸을 때. 조금만 기대. 시연, 시연, 시연. 354번을. 다 켰어요. まあもちろんみんなが見えないところでだけど。ああ、本当によかったよ。隔離のための荷物も全部うちの両親が成り立までで今持ってきてくれてるところ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も必要なく、ああよかった。無事に移動して家族と帰ってきて、手をつないだ。はい、もう。最後、ついに日本へ帰ったよ、私。ねえ、もう。정확히 한 달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ねえ、なんとか9月までに陰性証明書の撤廃があればいいんだけど、あ、プロンと手抜しげっちょ。さっき成田の検疫のスタッフの方がなんかね、私たちのために見てくださってるみたいで声かけ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すごいもうなんか私たち本当にもうそれどころじゃなくって、もう疲れ切ってたし、結果がもうどう隔離になるのかな、どう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が すごいあったから、すごい冷たい態度みたいになっちゃって申し訳なかった。失格した質問ではないけど、でもなんか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か言えなかったじゃん。ね、本当に辛労がすごかったが今回の結果ね。 저희가 이렇게 스피가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本当だね. あとマジでスタッフの方とかも早かった。 평일임에도 일부러 일정을 조정해서 나리타까지 장인어른이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늘 아낌없이 주시기만 하는 나무같은 존재. 짐파 여기 계십니다. 아장은 따로 전철로 나리타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달간의 한국행이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그때까지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안녕하시길. 파치파치파치파치파치파치.